네, 반갑습니다. 황미끼와 함께하는 성군 투자의 좋은 정보입니다. 자, 오늘이 4월 30일 토요일인데요. 예, 오늘은 제가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다음에 또 초보 분들, 그동안 또 손실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특집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잘 들어주시고요. 예,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가 많이 내려서 굉장히 좀 마음이 불안하실 텐데, 미국 증시부터 잠깐 살펴보고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 수익 내는지 오늘 그걸 중심으로 맥점 잡는 법, 예, 그런 것들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특히 이것은 우리가 공략한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리뷰를 통해서 기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힘 내세요. 용기 잃지 마세요. 예, 이 지수가 내린다 하더라도 또 상승하는 종목은 있고, 우리가 그런 종목들을 노리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잡아주는 게 바로 황미끼고 황금 맥점 전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증시부터 볼까요? 야, 이건 뭐 너무나 좀 진짜 이건 안 좋죠? 예, 뭐 나스닥이 4% 빠졌고 다우도 2% 넘게 빠졌는데, 아마존이 14% 빠졌고 애플이 그래도 좀덜 내렸어요. 아마존 같은 경우가 지금 분기 이제 적자가 나면서 저도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서브프라임 이후에 지금 최대폭의 그런 하락을 보였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검은 금요일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건 사실 저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뭐 이거는 다 아실 테니까 실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플도 좀 실적이 뭐 이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이제 앞으로 어떤 그런 이제 그 공급망 부족이라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 또 중국 봉쇄 그런 것 때문에 뭐 당연히 실적이 둔화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좀 미리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미 주가는 3만 원 반영됐다는 거죠.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말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 예상했던 그런 흐름은 아니지만, 일단 다우도 전저점을 봐야 되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이 다이버전스거든요. 장때 음선이 났지만 이것도 한번, 이럴 때장때 음선이 자꾸 나요. 한번 아직 지켜봐야 된다. 지금 하락 시 파동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다만 주봉에서 저는 이게 길게 도지 정도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도지가 안 나오고 이렇게 이걸 뚫어서, 이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조정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뭐이 자리 정도, 음봉 5개 정도 되면 반개 날 수가 있다. 제가 웬만하면 두고 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사실 제 예상은 빗나갔어요. 이렇게 내릴 줄은 여러분도 모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금 한번 지켜보자. 다만 월봉으로 보게 되면,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종가가 있잖아요. 종가가 거의 최저가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뭐 밑꼬리 타기는 다르지만, 예, 그래서 최저가로 좀 끝나서 이거 한번 또 지켜봐야 된다. 5월달은 양음량 나오면 추세를 살릴 것 같고, 어쨌든 이것은 이제 이때부터 대응이 영향이거든요. 그럼 대응의 요인은 뭐냐? 지금 우리가 아까도 제가 지수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그 틈새 시장을 형성하는 종목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에 대해 자세한 것은 오늘 제가 또 공개 방송 준비했어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11시부터 11시 15분부터 11시 50분 머니투데이, 그 머니왕 3부에 단독 출연해서 그식 방송이 끝나면 황미끼 수자 좀 발굴 프로젝트 하는 거 아시죠? 지금 뭐 5, 6, 5강, 6강까지 갔는데, 이것을 주제로 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아셈스 정말 대단했죠? 이게 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세아제강 아셈스 83%, 이 장에서 세아제강 66%, 하이스트 52%, 이지트로닉스 48%, 풍원전 40%, 샘표 45%, MPC 43%. 다 이게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꽤 드렸던 최고의 상승률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릴 텐데, 이게 지금 지난주에 좋았나요? 장이 좋지 않았어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수익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무료 방송을 준비했으니까 12시부터 1시 30분까지 꼭 참여하셔서 이좀 어려운 난국을 타개할 방법을 함께 연구하십시다. 저는 지금 또 황미끼에서 다음 주 급등 후보가 될 그런 좋은 종목도 발굴해 놨거든요. 그래서 용기 잃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 그렇게 한번 보시고, 오늘 무방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국내 증시도 잠깐 보시게 되면은
뭐 이런 거 같습니다. 국내 증시는 상대 나쁘지 않았어요. 한번 볼까요? 종합주가 지수 차트입니다. 이게 지금 일간 차트, 주간 차트인데요. 일간 차트를 보게 되면 여기 2600포인트만 깨지 않으면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한번 또 코스닥 같은 것도 보게 되면 코스닥은 이제 어제 1.4%나 좀 올랐죠. 미국 증시에 비해서 상당히 견조해요. 미국 나스닥은 지금 전저점을 살짝 깼지만 얘는 지금 저점대 8% 올랐단 말이에요. 또 기마축이 조정이 일할 수도 있겠죠. 근데 주봉을 보시면 저는 만약에 이번 주초에 낮게 출발하면 다음 주는 양성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너무 미국 시장 했다고 겁먹지 마시자 그런 말씀을 드려요. 1차 지지라인은 대략 이게 870포인트가 내외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낮게 출발하면 지금 하락 ABC 파동이 되면서 좀 이제 반기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겁먹지 마시고요. 이때는 이제 대응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스닥이 저도 이렇게 빠질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이때부터 대응이 가는데 이제 지금은 또 한번 종목 장세를 준비해야 돼요. 자, 지금 시장에서 지수가 자 주봉을 볼까요? 별로 안 좋았죠. 예, 이게 또 음선이었죠. 코스닥. 물론 유가증권 시장은 양선이 나긴 났지만 주봉으로 봐서 조금 올랐단 말이에요. 왜 이번 주가 힘들었냐? 이 밑꼬리가 흔들어 대는 구간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조정이 막판에 조금 올랐지만 주초 이렇게 조정을 보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좀 힘든 구간이었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들이 상승한 것들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뭐 사료 곡물주 그런 것들은 뭐 지난주에 많이 시술했지만 좀 일부 투기주 성격. 그러니까 뭐 곡물 사료라든가 뭐 이런 또 에너지 관련주. 에너지는 뭐 투기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우리가 좀 그거 해서 또 GS 같은 거 크게 여러분들 그때 무리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런 것들이 상한가 뽑겨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GSA. 이거 저 함께 하신 분들 다 이거 있는데 저는 이제 갭 상승해서 매수를 못했어요. 솔직히 해서. 뭐 저기 갭 상승을 저 싫어하거든요. 왜? 안전하게 수익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것도 있었고 대표적인 게 투기죠. 여기저기서 뭐 사료주 어떤 거다 투기 좋아하는 사람들. 예, 그런 것들 있지만 사료주 한번 보실래요? 얼마나 이게 위험한 건지 제가 이거 수익되는 것들을 지금 얘기해 드리는데 고려 산업인가 뭐 터스터죠. 이게 바로 고점 대비 40% 3일 동안 빠진 이게 투기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것은 진짜 투기입니다. 뭐 아니면 도식으로 차 뜨면 수익 나고 이제 또 잘못하면 낭패 보죠. 고점 따라가고 여기서 이걸 잡아가지고 여기까지 가셔서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죠? 점 상한가하고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운빨로 또는 투기로 해서 수익 내시는 분들, 예? 수익 얼마나 있을까요? 항상 이런 매매는 좌불안석, 오금절이는 매매죠. 근데 반면에 이렇게 지수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수익되는 종목들 한번 보실래요? 제가 아까 제가 우리 무방할 때 이렇게 다 우리 VIP 방에서 공략한 종목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까 직장 다니신 분들, 손실 나시는 분들, 그다음에 주린이 분들, 그 선택은 이제 여러분께서 하셔야겠지만 직장 다니신 분들 특히 테마주 같은 거 잘못 들어갔다가 낭패 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는 안전해야 하는 거죠. 내용 있는 종목들. 첫 번째 아셈입니다. 이거 계단식 상승 파동이에요. 네 번의 황금 맥점에서 상장 첫날부터 이렇게 급등 수익이 83% 올라갔어요. 그리고 제2의 아셈스를 하자 이렇게 하면서 그 종목도 바로 이게 뭐였냐? 바로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공개할게요. 풍원정밀이에요. 풍원정밀도 똑같이 이렇게 급등 나왔잖아요. 저는 어제 24,000에 매도했습니다. 일정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쭉쭉 같이 올라가는 거죠. 다 신규 상장주였고 내용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보세요. 이런 종목들이 진짜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을 주는 진국이라는 얘기죠. 자, 세아제약 보세요. 예? 이게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이잖아요. 다. 그 다음에 세아제약은 또 강구한 하이스틸. 이게 다 저점에서 투기주를 안 해도 얼마든지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이런 종목들은 느긋하게 제가 매수가, 매도가 정해드리니까 그대로 느긋하게 매매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여섯 번을 공략했습니다. 이지트로닉스. 이것도 결국 폐배터리에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이지트로닉스 가격이 다 저점 매수해서 45%나 급등 나왔어요.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같은 MPC 같은 경우도 이것도 저점에서 황미끼 제가 넘버 5 잡아서 거의 상한 근처까지 또 잡고 41% 올랐단 말이에요. MPC 같은 거. 바로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그래서 샘표 같은 것도 이게 바로 황미끼 제가 지난 일요일 날 어떻게 우리 텔레그램 무료방에도 썼잖아요. 이게 양음역 패턴 상한가가 기대는 종목이 있으니 함께 하십시다라고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샘표였어요. 또그 전에는 뭐라 했냐면 여러분들께 이 정말 제가 이거 두 무릎을 친 종목이 있습니다. 잊지도 않습니다. 토요일날 똑같이 이게 마인드랩이에요. 42% 올랐죠? 자, 그럼 어떤가요, 여러분들? 이제 이해되시죠? 나스닥 하락했다고 겁먹지 마시고 좋은 정보 선장을 믿는 만큼 또 다음 주도 지수 상관없이 좋은 수익을 낼 그런 종목도 제가 발굴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또 상한가도 갈수 있을 것 같아요. 뭐처럼? 샘표처럼요. 여러분께서는 늘 테마주 많이 오른 것들 지금 쫓아다니고 그런 매매도 하셔도 괜찮겠지만 그거 잘못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좋은 정보 선장이 안겨드리는 그런 종목들로 얼마든지 좋은 수익이 될수 있다. 이게 우리 매매일지입니다. 자, 보세요. 풍원전물도 6번 공략했고 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또뭐 당타도 그냥 당일, 4일 또는 3일, 오전장 이렇게 보통 5일 내에서 이렇게 30, 40%씩 급등 수익을 낸단 말이에요. 20, 30%씩. 이게 바로 황미끼의 마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MPC도 나오죠? 다 이렇게 공략하면은 이러면 수익이 날수 있지 않나. 때로는 카카오게임 요즘 아팠죠? 손실도 해요. 제가 손실. 얼마나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지 다 아시겠죠? 이지트레스도 6번 공략을 했단 말이에요. 다 이렇게 저점에서 먹고 먹고 또 먹고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다 좋은 수익을 낼수 있다. 힘드셨던 분들 그냥 뭐 잘하는 생각하지 마시고 우린 이렇게 수익 낸다. 그냥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계좌 수익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아니 우리 저와 함께 하신 분들 한번 보실래요? 어떤 지금 말씀들을 올리는지 선장님 믿고 이게 40년 경력이신데 다 예매는 경험을 합니다. 믿고 갑니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저에 대한 신뢰가 대단하시단 말이에요. 이 어려운 장에서 수익을 안겨주시는 대표님, 예? 차트를 읽으시 예리한 간격에 감탄하는데 황미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다 이렇게 오늘도 수익 어려운 장에서도 계속 난다고 다 좋아들 하시네요. 지금 이거 보시게 되면 이게 너무 많아서 제가 또 여러분들 시간상 이렇게 많습니다. 제가 캡처해 놓은 것들인데, 예? 저도 2개월 봐요. 2개월 안 됐는데 벌써 연장 가입했습니다. 자주 볼 시간이 없어서 직장 다니시는 거죠? 매매하기엔 최고인 것 같습니다. 왜? 매수가 매도가를 콕콕 찍어드리니까요. 예. 지금 요 황미끼 수제자 발굴 프로젝트 교육방송도 열심히 보고 계시다고 그러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식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계좌를 한번 보시게 되면, 계좌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이 지금 창에 아까도 말씀을 좋았나요? 별로 안 좋았단 말이에요. 대상 홀딩스도 짧게 그냥 이게 투자에 조금 소액 배팅 했고 MPC 같은 것도 100만 원 단계를 해도 풍원정밀도 100만 원 이렇게 회비는 크게 문제가 안 되시겠죠? 이렇게 꾸준히 쓰게 되면 유일 로보틱스도 200만 원 하루에 그냥 5% 그냥 단타를 한다도 5% 10%는 보통으로 먹으니까요. 한신계에도 120만 원 짧게 치시는 분들도 이렇게 돼요. MPC 또 이것도 100만 원 수익 났다고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매일 날마다 이렇게 수익 나는 거. 이게 여러분들 주식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마주에서 운빨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투기주. 꾸준히 수익을 창출해야 돼요. 특히 직장 하시는 분들, 이게 1억 약간 남짓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얼마냐. 한 10일 동안, about 2600만 원. 통계자 수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하실 분들은 오늘 무방 다시 한번 말씀을 꼭 참여하시고요. 만약에 무방을 참여하시지 못한다 하더라도 12시부터 1시 반까지요. 녹화 방송 V에도 볼수 있어요. 어디 들어가시면 되냐면 여기 들어가서 mtnw.co.kr에 들어가시면 여기서 이제 좋은 정보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VOD 보기 여기서 보셔도 되고 만약에 월요일 날 지수 상관없이 또 급등 우부를 함께 하시고 싶다 나시는 분들은 오늘 여기서 결제하기 누르시면 돼요. 근데 잘 들으세요. 오늘 무방에 꼭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는 이제 제가 휴일 날은 여러분들 이것을 가격 대폭 내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특별 이벤트, 힘드실 것 같아요. 특별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무방에 오셔서 주말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입하셔서 감사하고요. 뭐또 이게 홈페이지 온라인 통해서도 하시고. 그래서 오늘 제가 성심성의껏 모실 테니까 여러분들 절대 기죽지 마시고 좋은 정보 선장만 믿어보세요. 여러분들 다 이렇게 좋은 수익을 드리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만약에 홈페이지 가입이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텔레그램 무료방도 있어요. 가끔 추천도 드려요. 하이스트 같은 것도 제가 그때 무료 추천 드렸던 거거든요. 가끔 드립니다. 뭐 시황 전략 흔들릴 때 잡아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이제 그 토요일이지만 제가 무방하니까 10시부터 전화를 받을 거예요. 미리 찜해놓으세요. 그래서 1600-508 월요일 제가 말씀드렸어요. 마인드랩 샘표 다 예고 드리고 때려 상한가 근처 갔어요. 글쎄 월요일에 장이 안 좋아서 상한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아주 급등 후보가 있으니까 저를 믿고 한 켠씩 보내세요. 또 여기 보게 되면 무료 기간이 있거든요. 무료 기간이 이걸 말씀 안 드렸네. 보통 여기서 이제 홈페이지에서 직접 결제하시면 플러스 5일에 3일이 추가가 돼요. 굉장히 좋겠죠? 홈페이지에서 안 하시고 전화를 하셔도 플러스 5일이 되니까 아까 그 계좌 보시겠지만 회비는 바로 뽑아요. 그러니까 절방 와서 뭐 회비 같은 거 별로 걱정하시는 분들 안 계세요. 아시겠죠? 회비는 바로 뽑으니까 그럴 때는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회비라는 것은 좋은 정보 선정된 신뢰값, 진수 성찰을 드시게 한 그냥 최소의 비용, 젓가락값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것도 여러분들 다 선택이시겠지만요. 그래서 월요일에도 제가 지수 불구하고 좋은 정보 발굴 했으니까 참고하시고 바라요. 무료 그러니까 무료 체험 기간 동안 무료 기간 동안 거의 회비 뽑으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1600-508 하시고 그다음에 일요일하고 일요일은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토요일은 아마 3시 정도까지는 전화 받을 겁니다. 10시부터 이걸 활용하시면 되고 그 이후부터는 홈페이지에 서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것도 좀 못하시면 010-927-6345 좋은 정보 가입 요청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월요일 날 운영자가 전화할 거예요. 하여튼 늘 요즘 VIP 가족들이 안 좋은 장세도 폭증세를 이루고 있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오신 분들이 너무나 또 좋으세요. 몇 명이. 그래서 제가 꼭 수익을 여러분들 모실 테니까 이런 수익 함께 하실 분들은 그냥 제가 왜냐면 지금 이렇게 어려울수록 뭔가 믿을 만한 그런 멘토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제가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힘내세요. 고맙습니다.